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 실버 블라썸링을 사고요. 아, 그래도 이런 것도 작 상태 좀 보면서 사야 될 텐데, 그지? 너무 막산거 같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열셋, 열넷. 아, 저거 다 업그레이드 1이었네. 아니, 누가 자꾸 하나씩 해가지고 날려보내는 거야. 누구야, 범인이 도대체. 2짜리서 써야 되는데. 몇개 썼어요? 1, 2, 3, 4, 5, 10, 11, 12, 13, 14. 이렇게 해서 20개를 사고요. 일단 에디셔널 잠재 부여 주문서를 70% 에디셔널 잠재 부여 70%라. 잠깐만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하다, 그지? 70%가 1200만원이니까. 아, 이건 50% 가야 되겠다. 누가 봐도, 그지? 아, 뭐 하려는지 이제 눈치채셨죠? 그거 맞습니다. 열, 여덟, 일곱 개. 1, 2, 3, 4, 5, 6, 7. 이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아, 근데 20개면 너무 많이 샀다. 생각해보니까 왜다 붙는다는 기준으로 샀냐. 10개만 살걸.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레어 달려있어야지, 발림죠. 아,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아하. 아, 큰일 났습니다. 야씨. 예상치부터 변수가 여기서 나오네요. 아, 그냥 이거 팔아가지고 다시 살걸. 그지? 아, 큰일 났다. 이거 다 바르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야, 변수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리네. 그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제가 있긴 해요, 잠재 부여점에서가 그래도. 아, 그냥 레어를 사면은 가격 똑같이 받을 것 같은데? 잘 봐요. 아니, 내가 이렇게 돈 쓰면서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다 있잖아요. 괜히 돈 쓰면서 한것 같은데? 잠재 부여주면서 한 40만원 한단 말이야. 차라리 이거 사가지고 똑같이 100만원에 팔면 되지 않을까요? 그지? 이거 아닌 것 같아. 괜히 돈 쓰는 거 아닌 것 같아. 아, 이렇게만 써. 아, 이 바보같이 해가지고. 아, 불났어. 자리가 없을 텐데, 이제. 뭐야. 예전 벌렸잖아. 개이득. 야, 이 맛으로 던지는 거구나, 이게. 야, 장난 아니네.
3자리밖에 5자리. 에픽. 1,400만 원. 좋습니다. 다시 올려놓도록 하죠. 아, 갑니다. 이제 다시 10개 좀 정리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꿀게요. 가위 낮은 거랑. 아, 가위 낮은 거. 오케이. 오케이. LED를 발라보겠습니다. 성공했고요. 실패했죠. 어, 발렸네. 아, 실패했고요. 아, 그래도 50% 이상 발리고 있네. 야, 좋다. 아, 아, 저주받은 템 같은데?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 아, 일자리 바르기 좀 그렇긴 하다, 솔직히. 발렸고요. 실패. 성공. 아, 일단 기다리. 아, 사와서 할까, 차라리. 아닙니다. 일단은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 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좀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마력십 하나가 나왔네요. 아, 나머지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럭십의 03이라. 이건 합성해야 되겠다, 그죠? 아, 돌이 없구나. 돌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개 사놓지. 결과물 최고 등급 에픽.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마무리 앞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건 이제 공십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본전치긴 갈 텐데. 어, 이거 똑같나요? 어, 아, 안 좋습니다 이거. 아,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오기로 더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가보겠습니다. 야, 돈 갖다 버리는 짓 한 것 같다잉. 아, 망했습니다.
아, 안 나왔어요. 야,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이거 그냥 발라서 하자. 하나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아, 점프력, 점프력. 상자선인가? 아. 아, 한 번만. 아, 망했어요, 망했어. 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억만 더 투자하게 보겠습니다. 1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오케이. 마지막 투자 들어가겠습니다. 아, 돈 아까워서라도 해봐야겠어.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기서 실패한다면은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아, 이거 자꾸 누가 작해놓은 거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다. 가이지 없어. 실패하면 버리고, 실패하면 버리고. 아, 120만원이네. 와, 가격 봐. 아직 모른다. 에디셔널 잠재 부여. 완전 내가 에디션을 다 사는 사람이잖아. 20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원래 있던 거죠. 어허. 어어, 그래도 잘 발렸다. 아이고. 아, 좋습니다. 두 개는 만들어야 되네. 아, 그대로 망했습니다. 그대로 망해버렸어요. 그대로 망해버렸습니다. 아, 이 영상은 성공하는 영상이 돼야 되는데 실패하는 영상이 될 것 같네요. 가보겠습니다. 아, 모르죠. 혹시 공 20이 나올 줄. 아,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다. 다행이다. 오기로 하나 뽑았네. 오기로 하나 뽑았어. 야씨. 아, 안 좋았습니다. 아하, 잠재가 몇 개지? 내가 이거 발라서 해야겠다. 가이드 자리, 아, 여기 있다. 아, 실패했네.
오케이. 아, 오늘이요? 어쩔 수 없죠. 패치가 5시니까. 아허, 얘가 3번 터졌네. 오케이, 오케이. 아, 4억제죠? 4억제인데. 아, 이상한 거 사가지고 낚시인데. 바보같이.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이러면 2등이죠, 이거 사실상. 어, 좋습니다. 야, 끝나버렸습니다. 야, 다행이다. 손을 넘봤네. 여기서 또 나올지 모르거든요. 공삼은 좀 애매하겠지. 아, 공삼도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마무리인가요? 아, 아쉽. 좀 더 해볼까? 아, AD 각인도 열어보자고. AD 각인이 있죠? 어. 40포발로. 어. 어허. 어허. 인트 6. 덱스. 방어력. 아, 여기서 그만해야 됩니까? 좀 더 한다고 하면 욕심이겠죠. 아, 실블링 어떻게 처리 안 되나? 실버 블러스. 얼마에 팔리죠? 아, 이건 다 내가 산 거잖아. 뭐지? 싸게 싸게 다 없애야겠다. 에디를 차라리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에디 되어 있는 것은 찾을 수 없을까? 발라본 사람이 없나 보네. 아, 자의 이상한 거 그냥 합쳐서 발라고? 가엣이 이상해? 무슨 가엣이요? 잠재를 발라야 된다. 아, 애잠이, 애잠을 사야겠네. 아, 저는 이거 마무리하고 싶거든. 에디션을 살려있어서 좀 애매해가지고. 자, 일단은 그럼 애잠을 발라볼까요? 스큐 던지는 건 좀 너무 도박 같지? 애잠을 발라보겠습니다. 아, 뭔가 좀 더 하고 싶네. 재밌긴 하네요. 아, 뭔가 유니온 코인으로 하기에는 돈이 아깝다 그럴까. 와, 예전 100개밖에 안 하네요? 비쌀 줄 알았는데.
어. 어. 아, 셋 다 터졌습니다. 아, 그냥 이거 코인 쓸까? 얘 일부러 모으고 있는데. 아, 잠깐만. 생각을 좀 두뇌를 돌려보자. 다른 캐릭터로. 아, 모르겠다. 일단 다 넣어봐. 됐어. 그래도 4억, 3억 7천 정도 썼다고 치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잘했어, 잘했어. 은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바이퍼가 있겠다. 은얼은, 아니야, 나 섀도우로 가야 되겠다. 둘 다 바이퍼는 없겠구나. 댐스 수출권이 몇 개 필요하죠? 처음 몇 개 필요하지 않나요? 그거 쓰려고 내가 이거 일부러 모아놨던 건데. 댐스 수출권 몇 개 필요합니까? 아시는 분. 1050개 필요해요? 30% 할인 받으니까. 하나, 둘, 셋. 1050개, 1050개. 제 거 어딨어요, 근데 코인이? 코인이 안 보인다? 아, 여기 있구나. 아, 하나밖에 못 사네. 1050개 남겨놔야 되니까. 아, 애점을. 여기 없나? 아, 꿈에서 파는 것도 쉽지가 않네. 오케이. 아우, 그냥 이걸로 삽시다. 코인 또 모으면 되지 뭐. 마음이 아프군요. 오케이, 하나 남았다. 결과물을 또 확인해줘야지. 빼주고요. 아, 이 캐릭터는 제가 사냥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잠수로 모으는 거라가지고. 팬텀 거 쓸게요. 어차피 할인 받으려면은 기간이 좀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 메이플 팅페이에요. 5시부터 9시까지 일 거예요. 아이고, 은얼 하다 와서 은얼 후방 이동이 클릭되네. 하나, 둘, 마력까지. 아, 근데 마력은 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마력은 아무래도 마력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쓸게요. 오케이. 두 개 필요하나? 하나? 두 개? 아이쿠. 아, 오늘 코인샵 리필 됐다고 들은 것 같아. 월요일에는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아, 스퀘어를 또 던져봐야겠죠? 뭐가 제일 좋나? 아, 나왔다. 인구퍼. 좋습니다. 아, 인턴은 좀 빡세니까 이쪽 라인부터 가자.
방어력 쿠퍼. 아, 인트 쿠퍼 띄우기가 진짜 힘들는데. 그냥 팔 생각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아, 더 던져볼게요. 아, 레큐 조각이, 저 레큐 조각이 없어요. 옛날에 그거 막 다 처리한다고 실블링에다 발라가지고 다 팔았거든요. 아, 마력은 그냥 팔자고. 마력을 그럼 차라리 검색해보고 가격을 보고 어떻게 할지 좀 봅시다. 그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일단 가격을 좀 봅시다. 내가 뛰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는지. 그 정도가 괜찮을 것 같네. 또 힘고프네. 검색을 해봅시다. 에디션을 가격도 좀 보고요. 블라썸 하나 팔렸네. 블라썸이 힘고퍼가 2억 5천. 2억 5천. 4억 썼고 개이득이 돼요. 야, 예전값이 좀 많이 나가긴 했지. 사실상 예전값 교불 1500 정도면 산다고 치고 스퀘어 날라간 거 치면은 약간 이득이라고 보긴 해야겠지. 그래도 그죠? 손해는 아니니까. 아, 손해는 아닌데 이득이라고 보긴 해야겠지만은. 아, 좀 그렇긴 하네. 한 2억 3천쯤? 이렇게 하고요. 마력십. 마력을 에픽을 띄워서 파는 거는 그냥 파는 게 좋아 보인다. 그죠? 굳이 하는 거보다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보여요. 그죠? 이 에픽인 게 마력 13짜리거든요. 그냥 파는 게 좋아 보인다. 그죠? 그냥 파는 게 좋아 보여요. 4천. 어! 마력 메이트 달려있잖아. 야, 애매하다 이것도. 아, 마력 달려있어가지고 레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5천으로 하자니 얘가 있네. 아, 저도 리필 쪽은 잘 모르겠어요. 얘 마력 13이라가지고 아, 되게 애매하다. 얘가 있으니까는 내게 너무 초라해 보이네. 얘가 마력이 날라가긴 했거든요. 작 보시면 알겠지만 마력이 없어요. 그거 생각해야 돼. 마력이 없어. 이거 살 거면 이노 해가지고 팔아야 돼. 이노까지 해서 팔아? 이노까지 해서 판다. 그리고 얘를 뚫어버리고 예전까지 발라준다. 예전 바를 필요는 없잖아. 이걸 사서 이노치고 파는 거지. 어때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가격은 한 7천까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한 6,500쯤 팔면 되겠지. 아, 저는 피곤하면 자죠. 좀만 스퀘어 던져볼까? 아니면 5천쯤 팔거나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똑같이 팔거나? 아니면 보기 좋게 6%만 띄워볼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잠시만요. 실버 불렀어. 얼마였지? 5천이었나? 아, 좀 아쉬운 게 괜히 발랐던 생각이 드네. 불렀어.
5,500에 올려놓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욕심부리면은, 여기 요 라인인데, 그죠? 7,000 라인인데. 어떻게 할까? 의견 받습니다. 패치 5시부터 9시. 그렇고, 수공은 아직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봐야 될 것 같아.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적정선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5,500에서 딱 7,000 사이인 것 같은데. 한 6,000쯤 해놓을까? 아, 이게 실블링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다 발라져 있죠. 6,500쯤 해놓을까? 오케이, 6,500쯤 합시다. 아, 6666. 6666 괜찮다. 이렇게 해보고 안 팔리면 가격 내리면 되니까. 좀 빼야 될 게. 거탐은 빼자. 거탐 나름 쏠쏠하게 잘 팔렸는데. 6666으로 하고요. 잠시만요. 브로드 세이브하고 이렇게 있구나. 영상을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블링 에디션으로 합성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